Yeah.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청년 실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퇴직금을 받아서 평생 직장 생활했던 그 직장 생활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경험도 없이 소상공인들, 다시 말해서 가게를 문을 열었는데 폐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을 보게 되면 이혼하는 가정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실패를 했습니다. 청년들은 특히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학을 나와서 앞으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했는데 처절하게 무너져버리는, 그리고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시작부터 그들은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들이 선택하는 극단적인 선택은 자살이라는 해서는 안될 마지막 생명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이런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민족을 향한 말씀이고,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축복,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오늘 소개할 때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전할 때 강조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 엔조이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가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평생 이 말씀을 내가 끌어안고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느냐면, 그 말씀이 누구일까요? 성경 대단히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목회 생활 마지막 때까지, 제가 아마 이땅 떠날 때까지도 이 말씀은 머릿속에 박혀서 말씀을 전하는 한 사람의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은 모든 주의 종들이 가장 기본이 될 수가 있고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목회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요? 성경 66권 이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요? 손에 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의 키. 그래서 모든 인생에 마스터키가 하나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의? 예수님께 관하여. 전 성경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누구를 사모하고 누구를 찾아가기 원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우리는 성령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기도 합니다. 능력 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만 하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주시는 아홉 가지 은사가 있고,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이 주시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합해서 18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18가지 오늘 놀라우신 성령 아홉 가지 은사, 아홉 가지 열매가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언제 임하실까요? 세상 소리 하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가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말씀으로 오늘 시간 찾아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들 때 이쪽 귀로 듣고 이쪽을 흘려버려야 됩니까? 아니면 머리로 들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고린도 후서 3장 3절에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기록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를 얘기한다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으라 그랬죠. 무엇이든지 믿고.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믿으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하는데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 17절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구해라. 기도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진다. 우리 하나님의 천하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어요.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만큼 나 자신보다 나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무리라 했습니다. 이 무리란 말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오듯이 내게 주님이 함께하면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무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리켜 게네사렛 호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참고로 소개하겠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는 일명 바다라고 말하고 호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을 가리켜 성경에는 디베라 바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 이렇게 세 가지 호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게네사렛 호수는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사막에서 몰아치는 특별히 남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은 그리고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냉기류가 부딪힐 때 갑자기 돌풍이 일어납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일렁거리고 지나가는 배는 전복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눈을 시선을 고정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사람,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주여, 나는 실패했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일을 기약할 수가 없는 아름다웠던 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꿈은 다 산산조각 났고 현실의 나를 돌아보니 절망밖에 없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주인공이 되십시오. 누가복음 5장 2절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일일이 시선을 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한 곳을 주시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5장 2절 말씀을 보면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따르십시오. 보시니, 이 절에는 보시니라는 그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 어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때가 아침에 동이 터는 시간입니다. 새벽 미명이 밝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배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빈 건물입니다. 밤이 새도록 건물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이 어부들은 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 사람들 그물 씻는 이 사람들은 직업이 어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야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품앗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이 배에 주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직장 삼아 일하는 생업을 여기에서 그들은 일을 해야 그들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면 긴긴 밤에 그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던졌을 것입니다. 던지는 것마다 실패했습니다. 사업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이 경험이 없습니까? 머리가 나빴을까요? 운이 나빴습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이 고기잡이 오늘 이 사람들. 그런데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내가 실패했습니다. 우리 현재 머무는 내 지금 현재 나의 현주소는 지난 나월에 발자취를 돌아봤더니 실패의 발자취였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성공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것은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다가 실패한 이 사람들이 2절 말씀에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강조합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어디를 주시하시냐면 바로 이 어부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을 주시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실패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인생에 실패자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생활에서 도전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꿈을 꾸고 두 사람이 결합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
주님이 어디 관심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관심은 성공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패자. 다시 그물을 신는 이 사람들, 왜 그물을 신고 있습니까? 다시 던지려고. 다시 준비합니다. 다시 시작하려고. 그물 한 번 던질 때 실패했습니다. 두 번 던질 때 두 번 실패했습니다. 세 번 던질 때 세 번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 무수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실패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빈배입니다. 나는 빈배 인생입니다. 빈 거물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바로 해변가에 나오자마자 그물 정리합니다. 그물을 정리한다는 것은, 씻는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그물을 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던지려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내게 계속해서 가져주는 것이 실패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도로 높지 않습니다. 바로 나오자마자 그물 씻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실패했으면 다시 할 때 또 실패한 자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전화위복이 되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현재까지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모세 80세까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킵니다. 요셉 17세에 노예로 팔려가서 30세에 그는 국무총리 됩니다. 이 사람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건져냅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의 그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바로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다시 준비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려고, 다시 준비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관심을 두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꾸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배는 빈 배입니다. 시몬은 바로 훗날의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실패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가정이 깨진 사람에게. 누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사업이 무너진 사람에게. 누구에게 찾아오신가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안 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나니.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 믿었다고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강조합니다. 베드로의 빈배는 내 가정일 수가 있고, 내 사업장일 수가 있고, 우리 섬유는 교회일 수가 있고, 내 삶의 현장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배에 오르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띄기를 청하시고. 모든 배는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배든지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파도에 휩쓸려서 배는 떠내려가 버립니다. 어디로 간 적이 없습니다. 이 배가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실패자의 배를 타시더니 가장 먼저 하시는 주님의 일은 배를 육지에서 뛰기를 청하신다는 것은 땅에 묶인 거 풀어라. 주님이 가장 먼저 푸는 작업을 하세요. 오늘 이 현장에 주님을 용접하시기 바랍니다. 실패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 나에게 함께 하시면 반드시 내 가정에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무엇이 풀어집니까? 가난이 풀어지고, 무엇이 풀어집니까? 질병의 저주가 풀어져 버리고, 내 가정에 미움에 엉어리진 것들이 다 푸세요. 오늘 이 말씀의 순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 그러므로 무엇이 실패했다고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상처를 안고 있지 말고, 중요한 것은 오늘 다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다시 하면 돼, 그러면 주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소망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 죽어서 나흘이 되었는데 냄새가 납니다. 오늘 내 심령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요. 속에서 단내가 나옵니다.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유가족들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주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에 부딪히면 썩은 시체가 살아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부딪힐 때에 내 심령이 썩었는데, 내 심령이 죽었는데, 오늘 그 말씀 부딪히는 사람은, 오늘 시간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난다 했는데, 오늘 주여 이 현장이 바로 내가 살아나는 시간이고,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생명이며 말씀은 곧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바닥인 한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시간에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관심 두는 사람은 실패자에게 관심 두시더니 그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배 타시더니 묶인 거 풀어라. 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배의 목적은 고기 잡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주님 모시고 나가면 5대양 6대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배에 타시더니 땅에 묶인 것을 풀으라고 말씀하시더니 누가복음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오늘 이 사실 앞에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물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 바다 누가 지으셨습니까?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이 지으셨는데 베드로는 이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역사 문헌을 보면 이 베드로 집안은 이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조상 대대로 고기 잡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대를 이어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이 바다의 흐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가 깊은 곳이 있으며 어디가 얕은 곳이 있으며 고기가 어느 곳으로 몰리는지 압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가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자기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세상 경험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분야에 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이 실패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물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은 물고기가 어느 곳에 있는지, 물의 깊이가 어느 곳이 깊은 곳인지, 물의 흐름을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앙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라. 깊은 기도해라.
믿음의 깊은 믿음을 가지라. 은혜 생활이 깊은 은혜 생활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내려갈수록 큰 곡이 있어요. 고래 잡습니다. 얕은 곳에는 피레미, 송사리밖에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내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에 맞는 복밖에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금덩어리를 앞에 두었는데 다섯 살짜리한테 이거 들고 가면 못 들고 갑니다. 믿음이, 다섯 살짜리 믿음 가지고는 큰 축복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깊은 신앙을 가지면 잡히는 것마다 큰 고기 잡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죠.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네 믿음이 로마서 9장 24절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9장 24절은 우리를 그릇이라 그래요. 우리를 그릇이라고 하신다면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습니다. 작은 그릇, 큰 그릇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장마철에 비는 똑같이 내리는데, 같은 장소인데 드럼통을 준비한 이 큰 그릇과 종자기 같은 접시를 갖다 놓고 준비했는데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그런데 그릇에 따라 받는 양이 달라요. 우리 믿음이 큰 믿음이 되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축복을 내리십니다. 내리시는데 받는 축복은 양이 달라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큰 그릇 되시는, 깊은 곳으로 가는, 큰 고기 잡는, 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요새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말씀이 설령 오늘 말씀을 듣고도 기억이 남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은 밑으로 다 빠져버립니다. 고이질 않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은 밑으로 빠지는데 콩나물은 자라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더라. 누가복음 1절, 2절, 그리고 3절, 4절을 계속해서 우린 살펴보았습니다. 5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이 베드로 같은 이런 말씀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그만 실패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 경험, 내 방법으로 살아보았으니까 하는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주의 종 입에서 전해지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저 말씀이 사실이라면 그대로 믿으세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 염려 붙들고 있으면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생각을 버리세요. 그것이 의심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아주 제가 볼 때도 땅에 지진이 날 것 같아요. 막 앞에 앉은 남자 등짝에 거품이 뿌여. 그걸 달라고 그랬는데 끝나고 돌아서는 순간에 어메 어쩐디야, 이거 걱정거리가 태산이네.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기도했으면 그 기도 그냥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믿고 구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일할 차례예요. 그래서 올 때는 근심 가운데 왔지만 돌아갈 때는 기뻐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를 구했으니까. 이제는 반드시 그거는 시차를 두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이른비 늦은비가 있어요. 빨리 오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이 적당한 때를 맞춰서 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요셉은 꿈을 주시고 13년 걸렸습니다. 표정이 오메 그때까지 너무 늦는데. 더 길게 얘기하겠습니다. 다윗은 15년 걸렸습니다. 오메 어쩐대야 이거. 모세는 40년 걸렸습니다. 오메 그때 난 이 땅에 없는데. 신명기 8장 18절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 18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돈 벌고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재물로 들 능을 주셨대요. 물권 주셨다는 겁니다. 물권. 이 물권을 가져야 돼요. 마치 여러분 자석 있지 않습니까? 자석을 마른 땅에다가 보면은 쇠 가루가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자석 던졌더니 던지는 데마다 색깔이가 달라붙네. 오늘 마치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재물복에 따라붙는 이런 물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가르쳐 재물 얻을 능이라 그래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사람은 하늘이 낸 부자가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성경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더니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더니 고기 한 마리도 잡아본 적이 없는 지난 밤에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밤새도록 그물 던진 한 마리 못 잡던 이들이 그물이 찢어질 듯이 잡혔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7절 말씀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잘 들으세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내 배도 채우고 이웃 배도 채우고 나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순종하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베드로 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말씀에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순종해버렸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강조합니다. 이제는 내 경험 그만 앞세우세요. 내 지식 그만 자랑하세요. 나 그 분야의 전문가야. 나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박사 학위 받아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무슨 박사 돼야 되느냐? 기도 박사. 우리는 무슨 박사 돼야 되느냐? 믿음 박사. 우리는 예수 박사 돼야 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알려고 하나라도 더 주님에 대해서 알려고 그렇게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고민을 좀 하세요. 내가 어떻게 머리 주님 기쁘시게 드릴까? 목사인 저도 그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간은 빨리 가는데 이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고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날 텐데 하나님 제가 숨질 때까지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든지 한마디라도 더 주님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이 소원밖에 없다고요.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쫓아갈 겁니까? 여러분 주변 돌아보세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 때문에 망해버려. 세상 권력 좋아하는 사람 말로가 좋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베드로의 빈배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역시 고기 한 마리 못 잡습니다. 주님이 계실 때는 만선이 되고 주님이 안 계신 배는 빈배야. 내 인생에 그래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나는 세상의 복을 다 누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는 당신은 빈껍데기야.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복받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의 복의 복 중에 복이 뭐냐면 예수를 믿었다는 게 복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참 미스터리가 뭐냐면 어떻게 똑같은
같은 성경을 쓰는데 성경을 똑같이 말씀드리면서 왜 이단이 나올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어디를 봐도 예수밖에 안 보이는데.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내가 하나님 빈배 같은 내 인생이 예수님을 모셨더니 내가 다시 실패 자리에서 다시 준비했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분을 찾아오셔서 그분 배 타시더니 그분 가정에 임하시더니 나에게 가르쳐주세요. 야, 너 어떻게 하면 돼? 깊은 데로 가. 금을 내려. 그렇게 했더니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나 한 사람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버려. 두 배의 채우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8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고기가 만선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빈배를 만났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혔더니 박수치고 춤을 췄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이 엎드림 표현이 뭐냐면 코가 땅에 닿을 만큼 주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면 따라서 선생님, 성경에 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선생님이란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일반적으로 존경하는 사람한테 쓰는 존칭입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히고 났더니 갑자기 주여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풍습은 왕 앞에서만 코가 땅에 닿게 절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바싹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해요.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채워지고 났더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아. 채워지고 났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은혜 받기 전에는, 은혜가 바닥일 때는 내가 죄인인 걸 몰라요. 은혜 충만했더니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누가 엎드리려고 하여 엎드린 건 아닙니다. 스스로 엎드립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내가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해버리면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내 스스로 엎드려요. 그런데 교회 생활에서 은혜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걸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죄인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해요. 그리고 주여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선생님 그러던 사람이 주여로 바꿔져 버립니다. 여기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자신 앞에 서 계신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떻게 사람이면 고깃대의 방향을 알고 고기 한 마리 잡아보지 않는 분이 어떻게 그물이 찢어지듯이 두 배에 채울 정도로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베드로 앞에 서 계신 그분은 하나님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채워지고 났더니 목이 힘들어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채워질수록 엎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두 모습이 나타나요. 집에 재물 보기 들어오니까 사람이 갑자기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선장군처럼. 그런데 채워질수록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봉사하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 그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여기서 놀라고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사람들이 놀라고 또 놀라요.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여러분 되셔야 돼. 중량에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오늘 전체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사람들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내 가정이, 내 가족이 놀라고, 내 이웃이 놀라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사람 다 놀라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결론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뭡니까? 물고기도 중요하고 재산입니다. 재물입니다. 배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버려요. 오직 예수 그분만 봄입니다. 그분만 따라갑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주님밖에 안 계세요. 내 주변에, 저는 요사이 주변을 돌아보면 그렇게 건강했던 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신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무엇인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가장 궁극적인 이 땅인 우리를 내려다 보내신 것은 돈 많이 벌다가, 그래서 재벌되어서 살다가 오느라, 그 뜻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나니,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오직 예수님만 보이세요.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 떠날 때 이 땅 다 두고 갑니다. 누구도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오늘 특별히 청년들 여러 가지 세상에서 그 수많은 도전 가운데서 실패하고 좌절한 사랑하는 청년들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린 다시 일어나서 다시 준비해서 다시 성공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